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 블리즈컨에서 애쉬라는 신캐 영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이쁩니다. 일단 소개 들은 걸로는 맥크리의 오랜 친구긴 하지만 현재 사이가 안 좋다고는 대충 들었거든요. 정확한 스토리는 여기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스토리는 기네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일시정지해서 보실 분들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 설명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동영상 보면. 와, 진짜 멋있는데? 너무 멋있어. 총은 약간 좀 윈체스터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플레이인 것 같고, 아, 캐릭터인 것 같고. 자, 읽어볼게요. 일단 난이도는 별두 개고, 둠피스트가 별세 개인데 얘는 난이도가 별두 개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나 봐요. 자, 바이퍼. 반자동 소총입니다. 빠르게 쏠수 있지만 신중하게 정조준하면 공격력과 정확도가 증가합니다. 아, 약간 좀 리퍼 총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정조준을 해야 되나 봐. 시간이 좀 걸리나 봐. 자, 볼게요, 영상. 이런 식으로 샷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선 그냥 쏘잖아. 근데 조준을 하고 쏘면 뭔가 이게 사거리가 더 길어지거나 하나 봐. 탐퍼짐이 좀 줄어드나 봐.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자, 이거 그냥 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준해서 쏘면 이동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이게 시프트인 것 같은데?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을 던집니다. 폭발물은 잠시 후에 폭발하지만 쏴서 바로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에 휩싸인 적들은 불이부터 지속피해를 입습니다. 아, 오, 괜찮은데? 자, 이렇게 던져서. 오, 이걸 그냥 던져서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 총으로 쏴서 맞추면 바로 터지는, 바로 터뜨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밑에 브리깃에 보시면 불에 붙어 있죠? 불에 계속 타고 있습니다. 괜찮은데? 토르비온 궁극기처럼 이렇게 불에 지속 데미지를 입나 봐. 도트 데미지. 자, 그리고 충격 샷건. 정면에 있는 적들을 날려버리고 자신을 빠르게 밀쳐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충격 샷건. 아, 이렇게! 밀치기가 있네, 밀치기가.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지금 애쉬를 보시면, 짠! 이렇게 쐈죠? 뒤로 날아갑니다. 뒤로 같이 이렇게 날아가요. 쏘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도주기로도 활용이 될것 같아요, 이건. 약간 좀, 이름이 애쉬라서, 롤 챔피언, 롤 했던 사람들은 애쉬가 생각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자, 궁극기, BOB, 밥! 소환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궁극기가. 애쉬가 든든한 옴닉 부하인 밥을 호출합니다. 와! 자, 소환수. 밥은 전방으로 돌진하여 적들을 공중으로 띄우고 팔에 달린 총으로 제압사격을 합니다. 이건 AI가 나타나는 거겠지? 자, 궁극기 한번 볼게요. 자, 궁을 쓰면 이렇게 화살표로 가리키고, 오! 띄우고, 빠바바바바방 쏘고, 빠바바바방 쏘고, 빠바바바방 쏘고, 근데 좀, 좀 느린데? 데미지도 그렇게 센것 같진 않고 느리긴 한데, AI 한 명이 늘어나는 거니까, 증가되는 거니까. 아, 나중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나중에 이렇게 시간 되면 사라지네요. 그쵸? 방금 보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늘을 향해서 띄우고, 빠바바바바바, 쏴주고, 다 처리하고 시간이 끝나면, 하늘을 향해서 사라져요. 나할거다 했다. 하고, 잘 있어. 안녕. 빠이. 하고 이렇게 떠나네요. 이거 진짜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요. 이거 관련 자료는 뭐지? 이런 식으로 사진도 있고요. 와,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 멋있고요. 밥도 괜찮게 생겼어.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블리즈컨에서 애쉬라는 새로운 영웅을 공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난이도가 별두 개지만, 이거 다이너마이트 맞추는 게 자동이 아니라면, 에임이 이게 자동으로 따라가지는 게 아니라면, 이거 맞추는 것도 이를 것 같고, 좀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완전 잘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둠피스트 하향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킬 살펴보게 되었고요. 스토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나이가 39살이었네. 자, 정지하셔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킬 설명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스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쉬라는 영웅이 테스트배도 나오고 한다면 실험 영상 그리고 미니게임 영상 다 촬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빠바이.